네? 왜요? 아까 그 긴장성 기흉 처치 지나간 거래. 옆에 있던 의사가 해본 적이 없다 그랬대. 그거 한우진이 알았다고 나한테 불똥 튈 것 같으니까 미리 사표 쓴 거야. 어디 있어요 지금? 정돌미 의사 부산서 왔다면 왜 안 가? 네가 처치한 걸로 둔갑한 환자 상태가 궁금해서? 그런 양심은 있네? 아 그게요,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기흉천자! 너만 안 해봤어? 안 해보긴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. 근데 뭐가 차일까? 넌 사람 죽였다고 독박 쓰는 게 싫었던 거고, 그 여잔 아무도 안 해줘서 환자가 눈앞에서 죽는 게 싫었던 거야.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인간이 너 같은 것도 의사라고 믿고 목숨 막힌 채 죽어가는 사람이야. 나도 하려고 했다고요. 인턴 때 딱 한 번 본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? 장관보다 차라리 살인이나. 네 썩어빠진 면허는 바늘 하나 못 치는 종이자일 뿐이야. 안 들어가 한강미래? 사고 쳤다며? 도둑질도 못하겠어. 박진아, 생각할 거 많으면 걷잖아. 백수되면 위로주는 아니고 축하줘 하자. 네 첫 기흉천자. 국내외 인지도로 보나 우수한 의료지도로 보나 정부의 500억 지원금 미래병원에 몰아주는 게 정답이에요. 미래병원 조만간 미국에도 진출할 병원이지 않습니까? 그 심사위원단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죠. 많은 들리는 바로는 암 척추 등으로 전문화된 미래병원 쪽으로 많이 기운도 나던데. 지원이 된다면 어떻게 쓰실로 여행했습니까? 국내외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곳이 여기 한우진 교수가 이끄는 로봇센터라서 거기에 치중을 해야지 싶습니다만, 또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3세계 그 의료 수준에 못 미치는 형국이라서. 아참 그 사모님도 자네가 그 왜 로봇 위암 수술을 했었지? 아 완치 판정 받았어.